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축복의 통로라고 이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각각 마음에 정한대로 또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또 헌신적인 또 유익을 또 우리가 시간을 또 우리 모든 물질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 통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재물도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재물은 하나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또 똑바로 잘 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으로서 또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축복은 십일조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일조를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또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확신이 없거나 또 낙담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십일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 물질을 많이 내놓고 나면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열심히 보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과 또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또 선한 일과 고룩한 일에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 주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재물이 곧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서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과 정욕에 따라 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다가 보면 부끄러운 일, 멸시천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힘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 돈이라고 내 자산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물질이나 재산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단돈 1원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물질에 인색하고 어려운데 힘든데 도와줄지 모르고 진짜 하나님 앞하고 겸하여 섬기면서 그 물질이 하나님 주신 물질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물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좀 도와달라 돈 좀 뭐 큰 돈 아니라도 작은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 이러면 형편이 되면서도 그것이 자기 물질인 줄 알고 아까워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주면 도무지 받을 수가 없으니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니까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라 생각 안 하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시키는 대로 또 부적을 붙이고 그새 또 잘되게 한다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때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오늘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이것이 축복이 십일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일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일조를 내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재물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지에 아무리 많이 돈 버는 지에 이런 것을 아무리 물질이 많아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 나의 돈, 나의 땅, 나의 건물을 믿고 살게 되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뜻대로 주님 앞에 모든 재물을 온전하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질의 근원이 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 돈만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드리지도 않고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은행이나 이런 데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서 나는 부자다 아이고 힘든 사람 뭐 돈 좀 빌려주세요 막 자기 돈인 것처럼 절대 안 빌려주고 없다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히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 그 후에는 후회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가로채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 하고 또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지름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즐거운 낙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모든 유익이 있게 하고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정말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감사한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생기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십일조를 자동적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확 채워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십일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정직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마음에 참 평화도 없고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니까 정직하지 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에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이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십일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십일조를 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다 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성량으로 또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